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What a time to be alive. 네,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AI 연구자로서 저는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야말로 가장 흥미로운 시대입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아이디어 또는 이론이었던 시절에서부터 이제는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도구가 되고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AI는 어떠한 상황에 와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렇게 한국에 다시 오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4년 정도 전에 한국에 왔을 때는 AI에 대해서 AI의 발전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오늘의 AI는 생성형 AI입니다. ChatGPT 아시죠? 거기에 가서 뭐 농담해줘, 아니면은 시를 써줘, 아니면은 뭐 코드를 써줘라고 해도 다 해주죠. 또 이미지 모델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모델을 사용을 하면 다양한 이미지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는 신약도 개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될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생성형 AI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성형 AI가 왜 특별할까요? 지난 10여 년 동안 있었던 AI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판별형 AI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주면은요, 예를 들어서 꽃을 우리가 보여주면 그 AI는 이게 꽃이구나라는 걸 식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생성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AI가 그 이미지를 만들 수는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판별형 AI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버스 프로세스이고요. 지금은 생성형 AI의 시대에 우리가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텍스트 모델 또는 언어 모델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가장 인기가 많은 거죠. ChatGPT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걸 사용을 해보고 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 모델은 어떻게 훈련을 받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모델이 잘 작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러한 모형을 훈련시킨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양의 텍스트,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모델에게 이러한 내용을 훈련을 시킵니다. 다음에 올 단어가 무엇일지를 예측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언어 모형은 단어가 다양한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문맥에 따라서 또는 가능성에 따라서 어떠한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훈련을 시킴으로써 이 언어 모델은 그 단어의 근간 의미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언어 모델의 역량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잘 작동이 되려면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고 나서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정렬이죠. 여러분들 아마 애견을 키워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애견을 훈련시킬 때에도 만약에 애견이 지시를 잘 따르면 보상을 주죠. 그게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만약에 뭐 말을 잘 들었다, 훈련을 잘 따랐다라고 하면은 간식을 줄 수도 있겠죠. 나의 기대에 잘 부응한 거에 대해 보상을 주는 겁니다. AI models itself. 언어 모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호와 일치되게 얼라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했다라는 표시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이 주는 지시를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가를 AI가 사람의 선호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이 더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대략적인 언어 모델의 훈련 방법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많은 데이터, 많은 파라미터 를 이렇게 투입을 하면 더욱더 강력한 언어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언어 모델이 나오게 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텍스트를 생성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미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더 유용하게, 유의미하게도 쓸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이렇게 AI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에이전트는 언어 모델하고 이야기를 하고 인터랙션을 해서 언어 모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과제, 작업을 수행을 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완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를 보시면은요, 에이전트가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도록 저희가 훈련을 한 건데요.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나 다른 비디오 게임 플레이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마인크래프트는 조금 특별한 게임입니다. 개방형 게임이죠. 그리고 뭐 어떠한 하나의 목표 또는 게임 완수라는 개념이 없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성을 만들거나 구조물을 만들거나 하면서 새로운 스킬을 획득하는 오픈형, 개방형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이러한 게임을 언어 모델의 도움을 통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언어 모델이 다음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 마인크래프트 환경 에서 어떠한 단계를 밟는 게 좋을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AI에게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AI는 새로운 스킬을 배워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평생 학습이죠. 끝나지 않는 학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로 언어 모형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러한 AI 에이전트와 언어 모형 간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또 언어 모형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게임의 가상현실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모델에 신체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능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까지, 건강한 신체까지 부여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은 저희가 언어 모형을 사용을 해서 로봇이 문자 지시를 이해하고 다양한 작업을 완수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AI가 다양한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또 시뮬레이터를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체화된 지능인 것이고요. 이러한 것의 잠재력은 정말로 끝도 없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로보틱스라고 하는 산업은 어느 정도는 경직되어 있죠. 어떤 하나의 작업만 그 로봇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언어 모형이 적용이 되게 되면 훨씬 더 유연하게 적응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끝도 없는 분야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언어 모형으로 무엇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연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챗GPT가 뭐 영어를 이해하거나 또 다른 언어가 뭐 한국어를 이해한다거나 하는 그런 자연어에 대해 말씀을 는데요. 이러한 자연어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생명의 언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에는 게놈 서열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게놈 서열을 AI에게 언어로 배우게 했습니다. 언어 모델의 모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게놈 서열을 학습시키고 그 다음 단계에는 무엇이 올 건가, 게놈 시퀀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시키고 나서 또 새로운 게놈을 생성하도록 또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다양한 바이러스의 변이를 예측하도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저희가 이러한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를 예측하도록 할 수도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기도 전에 또는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훈련 과정에서 저희가 모델에게 첫 번째 코로나 발발해에 있었던 변이, 즉 알파와 베타만 모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른 변이는 AI 모델에게 훈련시키지 않았는데요. 기존에 있던 그러한 정보만으로도 AI 모델은 그 이후에 있었던 델타나 오미크론까지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변이가 모형 안에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또 다양한 변이의 그 조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할 변이를 미리 예측해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이라든지 또는 신약과 또 백신의 설계를 훨씬 더 미리 잘 준비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AI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놈 서열에 대해서도 저희가 AI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같은 것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실제로 이 변이가 위험할 것인가, 우리가 미리 잘 준비하고 우려를 해야 할 것인가 여부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냥 게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변이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 인체 내 단백질과 결합될 것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타격을 입힐 것인가, 그것도 예측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다양한 물리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자가 어떻게 결합이 이루어지는가도 보아야 하고요. 또 퀀텀 레벨에서의 영향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현재의 수치 기반 모델로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자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일의 날씨 예측 또는 며칠 후의 날씨 예측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폭풍이 만들어지는가, 어떤 식으로 구름이 만들어지는가, 이러한 다양한 것을 이해해야지만 정확하게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이러한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 예측도 더 다양한 범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할 수 있는 예측도 있고요. 그 외에 더 큰 넓은 공간에 대한 예측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통합시켜서 전체 지구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새로운 AI의 기술입니다. AI는 기존의 전통적인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분자의 결합이라든지 날씨 예측 모든 것을 더 빨리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효율성, 지난 몇십 년 동안 발생했던 그런 돌파구를 기반으로 구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속 컴퓨팅, GPU,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병렬 컴퓨팅 그리고 더 효율성이 높은 컴퓨팅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또 하드웨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훨씬 높은 정밀도를 갖는 AI와 또 모형 시뮬레이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잘 누릴 수 있고요. 데이터 훈련의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정확한 날씨 예측이 가능하다는 그림입니다. 훨씬 수만 배 더 빨라졌다는 걸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라 ECMW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 주요 그 날씨 예보 웹사이트에 이러한 AI 모델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 로컬 컴퓨터에 다운받으셔서 운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역 내에 잘 맞도록 이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한국에 맞도록 다시 한번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모델을 민주화시키고 훨씬 더 저렴하고 빠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극한 기상현상을 더욱 잘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디로 상륙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카이오틱한 혼란스러운 이벤트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허리케인이 통과할 정확한 궤적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죠. 대신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해안의 강타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보시다시피 위험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이러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AI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AI는 또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트 제로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기술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것을 또 지하 저수지에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하로 어떻게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펌핑돼서 지하수로 더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가 계속 펌핑됨에 따라서 그 지하 내부에서 압력이 얼마나 축적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축적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움직일 것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기로 올라오지 않고 여전히 지하에 포집된 상태로 있는지도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것을 전통적인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더 AI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다 더 대규모로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상 예측에서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AI를 신경 연산자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모델을 이제 확장해서 멀티 스케일의 다양한 차원에서 프로세싱을 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기후 예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멋진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해, 디스럽션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또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AI 기술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와해가 일어나기 전에 예를 들어 핵 융합 같은 경우에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초음파 영상을 이용함으로써 아주 발전된 방식으로 헬스케어에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AI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테터라는 아주 최적의 장치를 인체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 체내로 박테리아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박테리아 오염 면적을 두 배 정도 줄이도록 이제 AI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마스크 설계를 할 때 컴퓨테이셔널 리토그래피, 그 전단 리소그래피라는 반도체 제조의 중요한 부분인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날 AI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사회에 큰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긍정적인 AI의 영향 외에도 가능한 위험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힌 방식으로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신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AI를 활용할 때 실제 현실 세상에서 적용할 때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모든 가능한 종류의 실제 상황에서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뢰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AI 시스템과 또 failure 모드, 실패 모드를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실패 모드는요, 인간이 실패할 때는 달리 직관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류의 에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떤 전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AI 시스템에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모델에 존재할 수 있는 데이터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편향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적인 진보를 멈추기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요. 모든 긍정적인 효익을 누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설계란 무엇일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업계 리더들이 AI 활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또한 AI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할까요? 저는 업계 리더들에게는 AI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사라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번 하고서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도 제작을 하고 신속하게 업무 흐름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진공 상태에 AI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 분야든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칩 니모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을 교육을 해서 실제로 또 트레이닝도 하고 또 테스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 설계 및 테스트
를 위해서 발표가 된 것인데요. 제가 이를 실제로 활용할 때 중요한 것은 AI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I를 맹목적으로 망치로 두들기듯이 고정화시켜서 만들기보다는 적응이 가능하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AI는 인간과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인간과 AI가 심리스하게 협업을 한다면 긍정적입니다. 로봇 수용 수술에서도 AI가 도움을 주어서 수술 프로세스에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수술에 대한 결정권은 전문 외과 의사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AI가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통찰하기에는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